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하남시가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검사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문을 닫은 지 3개월여 만에 재운영에 나선 겁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남시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700명대에 육박하며 오르내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200명대에 불과했던 2주 전의 확진자 수에 비하면 2배 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에서는 하루 평균 600에서 700명, 많게는 1000명대에 이르는 시민들이 보건소 등을 찾아 PCR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남시는 그동안 문을 닫아왔던 미사보건센터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임시선별검사소의 재운영은 지난 4월 25일 중단된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에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모두 두 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은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인근 광주시의 경우엔 아직까지는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 추가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를 위해 찾아오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800명이 넘을 경우 오포체육관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확산세가 지금보다 가속화될 경우 곤지암 도자공원 등에도 추가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